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엄마의 장례식장에 있었던 조화가 담겨 있던 화분이라고 해야 되나? 인데요. 하얀색 고점낸 아마도 아마빌리스 같은데요. 이거를 예쁘게 장식돼 있던 건데 발인 의식이 끝나고 나서 자동차에 옮겨놨는데. 자동차에서 너무 더워서 얘들이 물렀는 건지 물은병에 걸린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하나씩 하나씩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할 때마다 계속 하는데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물러요. 분명히 몇 시간 전까지도 안 물렀었는데 그래서 하나씩 다 떼어내고 내가 떼어내다 보니까는 결국 이렇게 남네요. 어쩌면 단한 개도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얘가 이런 걸로 박혀 있었고, 또 장식하느라고 이 산호수가 있었고요. 그 플라스틱은 버렸는데요. 어쨌든, 저는 얘를, 사실은 하나 장바구니 나눈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걔 하나 키우면 되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나빠질 줄은 몰랐어요.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건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물르니까 얘도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다 뜯다 보면, 아까 어딨더라? 얘처럼 다 녹아버려서 얘도 이제는 잎사귀가 하나도 없게 생겼어요. 버려야죠, 뭐. 어쨌든. 엄마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해줬던 이 호접란, 제가 키우고 싶어서 낑낑거리면서 가져왔는데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얘는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도 또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얘처럼 한 개도 안 남. 얘는 지금 다 물러가지고 다 버려야 될것 같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다 없어지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씩 어떻게서라도 살려보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하여튼 사실 엄마의 장례식이니까 제가 갖고 왔지 다른 사람의 장례식장이면 안 가져왔겠죠. 예. 흰색 꽃이고요. 호접란으로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화려하게 있었어요. 예뻤어요. 하여튼 이 중에 한 개라도 구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